G에서 07. 네? G에 07 확인을 했고요. 07. 07을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어딨냐, 비? 라고 물어보네. 나 Where is at the park? Where is the park? Where is the park? 공원에 어디에 있니입니까? 공원은 어디에 있니입니까? At the park는 어디에야? 어디에? 공원이 어디 공원이? 어디에 어디에가 있니가 아니 있니가 아니고 무엇이 어디에 있니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at 그래서 at이 필요 없는 at the park는 at the park는 무슨 뜻이었죠? 그 공원? 그 공원에죠. 공원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공원에. 근데 여기는 어디에 공원에 있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주면 where is the park? Where is the park? Bill. Where is the park? Bi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집 근처에 있냐 라고 물어보네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문자를 받았어요. 왜요? 이거 스프레이. 뭐뭐 근처에가 뭐디? 뭐뭐 근처에가 뭐디? 뭐뭐 근처에가 뭐두나? 근처에요? 근데 near 근처에 있잖아. 어? near 근처야. near near겠지. 아, 또 뭐라 그런다고. 오케이. 그것은 나의 집 근처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나 샘플 빌렸어. 빨리 와. 오케이, 잘 모르겠고. 뛰어와. Yes, it is. Okay, yes, it is near your house. 이거겠죠. 좋아. Hey, 너 나한테 거기 가는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어? 끊어. Yes. 잘 모르겠고. Okay, 그냥 한국 도로 아래로 걸어가라. 선, 고, 서비션. 자, 다 모른다면 뭐 아무 거라도 한번 얘기해봐. 네? 아무 거라도 얘기해봐. 원 블록. 원 블록. 오케이. 그렇다면 그것은 경찰서 옆에 있니? 있어요. Is it? 경찰서 뭐가? 잠깐만, 잠깐만. 내 스폰이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Okay, 그래서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Next to the police station. 그럼 여기도 봐봐. 오케이. 어디 갔냐면 이거. 그것은 있니? 여기도 그것은 있니야. 어, 여기에
그것은 인디가 뭐였어? 어? Is it? Is it? 이잖아. 그럼 여기도 그것은 나의 집 근처에 인디가 뭐? Is it? Is it? Next to the. Next to? The my house. 오케이. 근데 next to는 뭐뭐 옆에고 여기는 뭐뭐 근처에잖아. 네. 그래서 뭐 is it? Is it? Is it near my house? Is it near my house? 뭐라고요? Is it near my house? 응, there가 아니고 여기서 선생님 near라고 알려주고 있어. Near. Is it near my house? Near my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은 인니가 뭐였어? 그것은 인니. 어. Is it이잖아. 근데 여긴 그것은 인니가 아니고 그것이 있다야. This where is? 선생님이 where 그것은 인니를 왜 물어봤을까? 그것은 this? 그것은 자 막 나온 대로 얘기하지 말고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인니가 뭐였어요? Is it? 그건 그것은 있다가 뭐겠어요? 다시 그것은 인니가 뭐였어요? Is it? Is it이지. 그럼 그것은 있다는 뭘까요? Is 그래. 그래서 it. Yes, it is. Yes, it's over there. 가지고 와. Yes, it's over there. Yes, it is over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2시에 만나자 이러고 있네. 너를 보자. 너를 보자 이거. 아까 너를 영어스럽게 하면 너를 본다 이 말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 만나자란 뜻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together. See you. 지금 뒤에 투게더리야 한 개가 아니네. See you. 그치? 투게더는 See you.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오후 2시에 누구야? 오후 2시에 At 2 PM. At 2 PM. 너 아까 거기랑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공원 어디 있니? 'Where is the park, Bill?' 오케이, 그것은 우리 집 근처에 있니? 선생님 보카 왜 있어요? Near my house. Is it near my house? 요거는 여기 앞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이거 하면 되는 거고요. 날씨가 재밌게 타면. 이거? Is it near my house? 뭐라고요? Is it near my house?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near your house.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못했던 거. 너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냐?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야?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좀 조용히 해.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야? 뭐뭐 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난 뭐 점프할 수 있어. 난 달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쓰잖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응? 할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러네. I can do it. 어? 그래. I can do it이라고 그러네. I can? 어? I can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Can이지, can. 그러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라고 묻잖아. 어? 너 수영할 수 있니? 뭐 이런 거 너 옛날에 레벨 D에서 다 했어. 진짜? 어? 너 수영할 수 있니가 뭐야? 그래. 그럼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는 뭐겠어?
Can you tell 누구? 누구에게? My? 자, 이제 I 하고 my 하고 me도 네가 진효가 나한테 선생님한테 I 하고 my 하고 me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 I 나고. 나고. My 너의? 아 나의. 아, 이건 나의고. Me는 I. My.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선생님 다 설명을 해줘. 어,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my가 아니고 me가 와야 된다. 어?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그걸 다음번에 좀 써먹으라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 보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음번에 또 나와, 똑같은 게.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가 그래서 뭐겠어요?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할게. 자, how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무슨 뜻이 무슨 뜻의 덩어리가 되냐면 뭐뭐 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아, how to 알겠어? 그러면 피자 만들다가 make 피자니까 피자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 How to make pizza? How to make pizza? 그럼 거기에 가다가 뭐겠어? 거기에 가다가 get there라고 get there. Go there 해도 되는데 get there를 많이 써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이 get도 도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 도착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야? How to get there라고. How to get there. 네, 그래서 넌 나한테 거기 가는 방법 좀 얘기해 줄 수. 아까요 get 할 때요. 이가 오마 쓸게. 네,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O는 이렇게 쓰고 필기체. 자, 그럼 뭐 그런 거 됐고. 오케이, 용서히 수고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 문장, 넌 나한테 거기 가는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가 뭐였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줘야죠.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너 나한테 거기 가는 방법 좀 얘기해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걷다가 뭐야? 걷다. 걷다가. 그럼 그냥 걸어가라 하고 싶으면 just walk. Just walk. Just walk. Just walk. One block. One block.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그래서 뭐였더라? Just walk. Just walk. One block. One block.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그랬더니 그것은 경찰서 옆에 있니? 이러네요. Is it? 경찰서 옆에 있으니까. Next to police station. Next to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Go straight. Go straight는 똑바로 가라는 얘기야. Go 가라 straight. 즉 똑바로. 곧장 가라. Go straight. 그런 거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 배웠다 이미. 그래. 지금은 안 해. 그 옛날 예전 거잖아 이거. 어떻게 길 묻고 길 알려주는 거. 야. 어?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것은 거기에 있어. 네? Yes. 그거만. Yes.
아까 그것은 있니가 뭐였어요? 그것은 있니? Is it? 그럼 그것은 있다가 뭐겠어? Yes, it is. It is 줄이면? Is. It. Yes, it's over. Over there. Over there. Yes, it's over there. Okay, 우리 2시 해보자. At 2 p.m. See you at 2 p.m. See you at 2 p.m. Okay, see you at 2 p.m. 자, 지금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하는 건 좋지 않은 거지만 얘기하면 넌 지금 나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 어? 근데 패드, 내가 하는 얘기는 패드에서 설명을 다 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어?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랑 하는 거는 네가 여기에 패드에 빠져있는 설명과 패드의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 설명을 풀어서 내가 쉽게 무슨 시다 무슨 시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준다고 또 딴짓하고 있죠. 어? 내 잔소리 자꾸 해서 뭐 하겠니? 네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집에서 저거 패드 할 때 제발 좀 내가 이 책의 수준을 분명히 얘기했어. 이 책의 수준. 어? 저 패드에서 설명하는 것들과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여기에서 솔직히 틀릴 게 없어. 너무 쉬워. 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어렵다 한다 그런 건 네가 설명을 듣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듣거나 딴짓을 한다는 얘기 결론밖에 없어. 너보다 훨씬 더 어린 지우가 H레벨까지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우가 H레벨까지 갔다 왔잖아. 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 설명 딱 듣고 지우 보고 내가 설명해 달라 그래. 이게 왜 이런 건지. 그러면 패드에서 들었던 설명을 나한테 얘기를 해 준단 말이야. 응? 그럼 패드에서 설명 듣는 걸 잘 똑바로 잘 들었단 얘기겠지. 설명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응? 그럼 너 뭐 바빠요. 시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써서 어? 이만큼 해야 될 걸 요만큼밖에 못 하느냐? 아니면 이만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응?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이제는 곧 중학생이야 너. 내년에 6학년이고.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너한테 좀 먼저 얘기한 건 뭐 물론 선생님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네가 알아서 너의 공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네가 선생님 계속 지켜봤어. 응? 근데 계속 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처럼 계속 네 할 일 안 하고 옆에 애들하고 떠들고 있는 걸 선생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제지를 해야 되겠어. 어? 그러니까 딱 공부할 땐 공부하고 어? 놀 때 노는 걸로 좀 해보자 이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